아,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예, 알피니언 총파 아카데미에 참여하신 여러 선생님, 대단히 감사합니다. 일요일 날 진짜 가정에서 가족과 같이 즐겁게 지내는 시간에 이렇게 총파 공파로 나오셨습니다. 아, 지금 이제 총파가 전면 보험화가 지금 10월 달부터 시작됩니다. 물론 상시한 거는 아직 완전히 나오지 않았지만 총파 보험화는 뭐 되돌려 갈수 없는 추세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제 의사들의 의료 진료 행태가 과거하고 많이 바뀌어집니다. 어떻게 되느냐면 지난까지는 이전까지는 우리가 의사의 자율적인 판단에 의해서 진료를 했습니다만 앞으로는 빅데이터 시대가 되기 때문에 모든 진료에 에비던스가 되는 영상 자료, 검사 자료가 다 저장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진료에 대해서 의사의 진료가 객관적인 자료가 남겨져야 되는 시대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진료에는 초음파 검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임상예산 기업은 초음파를 하지 못하는 임상예산은 굉장히 곤란한 지경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이 총파를 열심히 배워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한테 새로운 기회가 될수 있습니다. 지금 다 아시다시피 총파는 특징이 참 다른 검사하고 틀리는 특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총파는 스캔법이 제일 중요합니다. 병이 있는 걸잘 찾아야죠. 병을 찾아야만이 뭐 진단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정확하게 병을 스캔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중요한 것은 초음파에 나타난 영상을 올바르게 해석해야 됩니다. 두 가지가 그렇게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초음파는 집에서 책을 봐가지고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마치 우리가 바이올린이나 피아노를 배우는데 바이올린 하나 사가지고 저 바이올린 교칙법 들고 공부할 수는 절대 없는 거죠. 이렇게 바이올린 그 선생님, 새끼 선생님한테 배워야 됩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총파도 혼자 독하기 너무나 어려운 겁니다. 저도 총파를 배울 때 대구의 대경 영상의학과 선생님한테 총파를 지도를 배웠습니다. 이렇게 독학 하시가 배운 사람은 거의 없다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복부 총파 중에서 제일 좀 어려워하시는 췌장 총파 스캔법하고 정맥통에 대해서 우리 대구에서 이재준 선생님하고 또 서울 그 메디컬 총파 아카데미 회장이신 이민영 선생님과가 강의하고 또 실습을 진행합니다. 순서는 첫 번째 이제 초음파 췌장 초음파의 스캔법에 대해서 서울 메디컬 총파 아카데미 회장이고 영내과 원장 이민영 선생님 먼저 강의를 하겠습니다. 이민영 선생님 강의가 아주 뭐 정통했습니다. 굉장히 귀에 쏙쏙 들어오도록 강의를 잘하십니다. 다음에는 대구에서 저하고 동료이십니다. 이재준 원장님이 췌장 정대 동료입니다. 이재준 선생님은 저하고 같이 이제 경비대 나오고 대구에서 개원하고 또 우리 김일봉 총파교실 창립 멤버고 저하고는 정말 동료입니다. 정말 췌장 쪽에서는 너무나 많이 탁월한 지식을 가져가지고 학회에서도 다 인정하시고 계시는 분입니다. 췌장의 재미있는 정례를 아주 재미있게 또 유익하게 강의를 할것 같습니다. 끝나고 난 뒤에는 이제 강의 두개 끝나고 난 뒤에는 라이브 데몬스트레이션이 있습니다. 라이브 데몬스트레이션은 우리 이재준 선생님이 라이브 데몬스트레이션 하고 옆에서 우리 이민영 선생님이 옆에서 스포트를 합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중간중간에 코멘트하고 그런 식으로 합니다. 그리고 커피 브레이크를 가지고 난 뒤에 바로 이제 또세 조로 나눠서 췌장 초음파 실습을 하겠습니다. 뭐 췌장 초음파는 정말 어렵고 좀 두려운 파트지만 그래도 우리가 초음파할 때 최선을 다해서 볼수 있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한마디에 많은 분들이 학회에 가시면 이런 이야기를 듣는 수가 있습니다. 특히 요즘은 이제 그 영상의학과 선생님들은 요새 총파를 예전보다 훨씬 적게 합니다. 왜냐하면
NDCT라든지 MRI 때문에 너무 이제 그 영상이 바쁘기 때문에 최장은 뭐 옛날에 빅파이브 병원에 있는 영상의학생들도 강의를 하시는 것만 최장은 그렇게 초음파를 많이 하지 않으시는 경향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임상의사는 뭐 매일 CT, MR을 할 수 없는 거죠. 우리 어제까지나 우리는 초음파에 의존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초음파를 하실 때 마음가짐이 두 가지로 요약하겠습니다. 첫째는 우리가 헬스 스크리닝이나 그냥 건강검진하는 그런 사람의 경우에는 우리가 초음파에 매뉴얼대로 하시면 됩니다. 제가 이번에 자료를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이거 한번 읽어보시고 매뉴얼대로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중요합니다. 우리가 췌장의 질환이 의심되고 하는 환자인 경우에는 이때는 신경을 많이 써야 됩니다. 가령 뭐 존디스가 있거나 페인이 있거나 또는 뭐 판크레아스의 질환이 의심될 때는 아주 꼼꼼하게 보여주고 조심해야 될 것 있습니다. 조금이라도 의심스러우면 주저하지 마시고 CT, MR 찍어야 됩니다. 정말 중요합니다. 두 번째 중요한 거 있습니다. 이 판크레아스의 판크레아 닥트가 딜라테이션 되어 있거나 또는 판크레아스의 시스틱 병변, 낭성 병변이 있을 때는 반드시 CT 찍어야 됩니다. CT 찍고 그 다음에 CT에서 정상으로 나왔더라도 3개월 내지 6개월에 한 번 더 팔로우 해야 됩니다. 판크레아 닥트가 딜라테이션 내가 CT를 찍었는데 CT에서 영상에서 뭐 시나일 체인지 또는 뭐 별다른 특별한 이상이 없다 했는데 3개월이나 6개월에 다시 찍으면 디퓨전 판크레아틱 캔서가 나오든지 또 그렇지 않으면 시스틱 변전에 IPMN의 브랜치 타입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판크레아스 질환에서는 가장 조심할 것이 판크레아 닥트 딜라테이션, 판크레아 시스틱 이전, CT 한번 찍어가지고 정상 나오더라도 반드시 리피트 CT를 한번 더 찍어야 돼요. 두 번째가 괜찮으면 일단 안심을 해도 됩니다만 한번 찍어 괜찮아도 절대로 안심 못하다고 해서 꼭 명심을 하시고 판크레아 질환은 다른 질환하고 틀려가 한 번에 놓쳐버리면 다음에 굉장히 위중한 상태가 돼서 환자가 오기 때문에 신경을 써서 검사를 해야 되겠습니다. 오늘 그 문제에 대해서 이재준 선생님하고 이민영 선생님 강의가 있겠습니다. 먼저 이민영 선생님 강의가 있습니다. 본인이 소개하시고 강의를 진행해 주십시오. 큰 박수로 부탁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마이크가 되나요? 그 오늘 아침에 그 여기 강의 때문에 막 오다가 라디오를 들었는데요. MC가 선택을 하라고 그러더라고요. 어떤 선택이냐면 하기 싫은 일을 하는 거하고 하고 싶은 일을 하지 못하는 거하고 선생님은 어떤 거를 선택하냐고 그런 질문이 있었습니다. 거기서 MC는 자기는 하기 싫은 걸 억지로 하는 게 너무 싫으니까 그걸 안 하겠다 그게 더 싫을 것 같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이제 이걸로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 오신 분들은 이제 초음파를 공부하기 싶어서 오신 분들이라고 생각하고요. 하고 싶어서 하는 일을 할 때는 사람이 굉장히 행복감을 느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진료가 즐겁고 내일 당장 진료보는 게 아주 행복하신 분도 있겠지만 그걸 일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항상 하고 싶은 거 즐거운 일만 할 수는 없는 것이고 또 하고 싶은 거 모든 걸 할 수 있다면 그게 하고 싶은 일이 그런 상황이 절대 생기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요. 이렇게 같이 여러분들과 공부할 수 있는 이런 귀한 시간이 돼서 굉장히 즐거운 마음을 갖고 있으면 하는데 여러분들도 초롱초롱한 눈빛을 보니까 제가 굉장히 즐거워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이제 췌장초음파인데요. 췌장초음파는 대부분 선입관들이 죄송합니다.
네, 네. 아니, 아니. 제가 얘는 좋은 걸 안 써봐서. 최장 초음파의 그 선입관은 우리가 그 잘 안 보이는 장비다, 보기 힘들다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근데 사실은 지금 현재 초음파 기계가 엄청나게 많이 좋아졌고요. 그 초음파 기계를 사용해서 실제 진단률이 굉장히 높아져서 웬만한 작은 거, 저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한 달 사이에 한두 명씩은 꼭 뭐 췌장의 시스트라든지 메스 같은 거 많이 발견되고요. 그 고민을 많이 해요. 예전 같으면 안 보여서 그냥 없습니다, 괜찮습니다 해서 넘어갔다는 자들을 다 설명해서 작동 보내야 되니까, 아니면 저 같은 경우는 CT 있어서 CT를 바로 찍는 경우도 많이 있는데요. CT를 찍어도 뭐 3mm, 5mm 안 보여요. 그럼 환자한테 어떻게 설명하실 건지 이제 그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괜찮다고 얘기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문제 있다고 큰일 났다고 얘기할 수도 없고, 췌장에 문제 있다고 그러면 다들 긴장해서 듣기 때문에 사실 그런 문제가 좀 어떻게 행복한 고민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제 좀 어떻게 이제 그런 고민을 많이 하게 됩니다. 제가 이번 처음에 간단하게 저는 기초 강의고요. 다음에 케이스에 대해서 풍부한 강의는 우리 그 명 강사님이신 이재준 원장님이 하실 건데, 저는 기초로서 초음파를 어떻게 보는 게 빠지지 않고 체계적으로 볼 수 있나 그거에 대해서 하나하나 짚어드릴 겁니다. 그리고 그거 하면서 간단하게 케이스 하나만 제가 조금 케이스인데 그거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오목가슴 통증으로 한 달 전부터 있었고 53cm 원장이라고 해서 특별 엄정한 시스트나 시스토리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한 달 전에 이 증상 때문에 검사를 좀 많이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그 종합병원에서 검사하신 건데요. 이 초음파도 괜찮았었고요. 랩도 괜찮았었고, 그리고 엑스레이라든지 체스트 엑스레이, 그리고 CT 같은 경우에도 다 괜찮았고, 그 종합병원이니까 당연히 CT가 있으니까 컴플레인을 그래도 많이 하셨나봐요. 그 많이 아프다고 CT까지 전부 다 하셨더라고요. 인에스, 크리네스까지 다 했고요. 그리고 당연히 에피가스트릭 디스컴포트니까 위는 지금 했고요. 저희 병원에서 한 건 아니고요. 그 종합병원에서 대장까지 전부 다 하셨습니다. 이분은 그 저희 병원에서 10분 거리 떨어진 고등학교 근무 중인 선생님이셨어요. 그 지역의 영향력이 굉장하신 분이었죠. 그래서 그 지역에서 가장 그 알려져 있는 종합병원에서 하셨는데요. 꽤 저한테 오셨어요. 증상이 가라앉지 않고 계속된다. 그래서 저는 약을 드렸죠. 뭐 검사 다 했는데 할 거 없잖아요. 근데도 가라앉지 않아요. 그래서 어떻게 할까 고민을 했죠. 초음파를 한 달 받는데 한 달 사이에 또 초음파를 하자 그러면 오바 아닌가 해서 초음파 하자는 얘기 못했는데, 환자가 초음파를 하고 싶대요. 또 하고 싶대요. 얼마나 아팠으면. 그럼 해야죠. 그래서 했거든요. 그래서 판크레아스 바디에 보면 이렇게 메스 소견이 있었고, CT, 다시 찍은 CT입니다. 이것도 메스 소견이 있어서 이 환자 같은 경우에 이제 판크레아스 캔서로 이제 이렇게 했는데, 남편이 없습니다. 3개월 후에 사망했다고. 물론 이게 컴플리케이션이 생겼겠죠. 잔디스 빠지면서 콜레시스타이티스가 생겨서 돌아갔을 것 같은데, 그 먼저 병원에서 분명하니까 검사를 다 했는데 안 나온 거잖아요. 근데 사실 이건 케이스가 좀 약간 애매해요. 살살 커진다는 것처럼 이해가 안 가고요. 그쪽 종합병원에 있는 검사 장비가 이렇게 최신 장비는 아니었던 것도 생각이 되고, 글쎄요. 뭐 굉장히 여러 가지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 케이스라서 제가 강의 때 한 번씩 보여드리기는 하는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최장은 그만큼 이제 어렵다고 많이 생각을 하시는 장기는 맞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최장을 보면 이게 뭐 최장이 여기 어디쯤 있는 것 같은데, 대부분의 공통이 이렇게 보이죠. 뭐 명확히 아주 코마 쉐입으로 이쁘게 보이는 케이스가 별로 없어요. 대부분 다 이렇게 보이고요. 요즘같이 네, 푸드가 먹방도 있잖아요. 푸드가 굉장히 많은 풍부한 원하는 거 어떤 것도 먹을 수 있는 이런 그 사회에서는 사실 복부지방도 많고 그래요. 근데 뚱뚱하다고 체장이 안 보이는 거는 제 생각에는 아닌 것 같습니다. 뚱뚱한 사람이 체장 잘 보이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 설명이 안 돼요. 그러니까 뚱뚱하니까 체장 못 보겠다 이런 선입관은 절대 가질 필요가 없어요. 진짜 체장 잘 보이는 사람은 뚱뚱하게 잘 보여요. 체장이 안 보이는 경우가 뭐냐면요, 체장 앞쪽은 뭐가 있죠? 스토막이 있어요.
두툼하게 가스라든지 푸드라든지 분명히 총합이 쭉 지나가는 길에 뭔가 걸리는 게 있으면 차량은 잘 안 보일 거예요. 뒤쪽에는 뭐 인테스틴이 있지만 지금 문제가 되는 게 스투막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스투막 가스하고 스투막에 그 MPO를 잘 시키고 그 아침 조개하고 이런 준비만 잘하면 실제적으로 초음파가 굉장히 잘 보이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초음파 차장이 등 뒤쪽에 붙어있고 거리가 멀고, 근데 요즘 초음파는 커브드 프로브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좋아졌기 때문에 중간에 가리는 문제만 없으면 진짜 잘 보이는 모양이니까 미리 아 이거는 안 보이니까 나 걱정이다 이런 생각 절대 하지 마시고요. 보시면 돼요. 그리고 아까 김용원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 얼마 전에 한 달도 안 됐군요. 20일 전인데 어떤 환자가 그 소화불량으로 왔어요. 그분은 저희 그 사춘형의 그 장인어른 되시는데 1년 전부터 저한테 혈안약을 드시는 분이시고 1년 전에 저한테 초음파를 하셨는데 갑자기 소화불량이 돼서 제가 약을 3일씩 두 번 드렸는데 전혀 호전이 안 된다고 그러셨어요. 근데 MPO도 안 되길래 그래. 다음에 초음파 보시죠. 근데 그분 그 어르신께서 아 나 지금 당장 보고 싶다고 토요일 날 오후 늦게였는데 집에 가기 5분 전이었는데 그래서 초음파를 봤어요. 초음파를 봤는데 인트라헤파티 바이덕트서부터 CBD 저 뒷세까지 다 늘어난 거예요. 순간 생각했죠. 뭔가 있구나. 시트를 찍었어요. 시트를 절병이 있으니까 바로 찍었는데 앰플 시트에서. 근데 디스타 앰플라 캔서가 지금 감염이 의심되는 상태고요. 지금은 이제 전디스가 생기고 그래서 입원할 상태인데요. 그분이 1년 전에 저한테 초음파를 보셨거든요. 그때 제가 초음파를 봤는데 그때 자세히 보니까 CBD가 6mm 정도로 좀 늘어나 있었고 다른 소견은 전혀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밑에 코멘트에다가 3개월 후에 팔로업 이렇게 써놓고 환자가 3개월 후에 계속 다녔거든요. 근데 제가 얘기는 못했어요. 깜빡했죠. 그 모든 걸 그거 다 환자한테 물론 얘기를 했을 거예요. 그만큼 이제 팔로업 CT가 초음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보시고 조금이라도 이상하면 팔로업 하시면 돼요. 항상 그런 거는 마인드가 심어져 있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췌장의 오명이에요. 안 보인다는 것은. 췌장은 잘 보일 수 있습니다. 잘만 하면 잘 보여요. 뚱뚱한 사람도 전천치만 잘 보이면 잘 보일 수 있다는 거 생각하시고요. 췌장의 간단한 아노토미를 보면 췌장은 이제 몸에 그 에피가스틱 에이리어 있는데 그 앞쪽으로는 스토막이 있고요. 그 우측으로는 듀오덴이 가리고 있고요. 그 뒤쪽에 혈관 두 개가 나란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혈관을 랜드마크로 해서 췌장을 관찰하는 게 좀 좋고요. 그리고 그 반대쪽으로 해서 꼬리 부분에는 스플린이 막혀 있습니다. 그래서 췌장은 가운데 있고 앞쪽에는 그 약간 오른쪽 아래쪽으로 내려가는 방면에 꼬리 쪽으로는 왼쪽 상방으로 T12까지 해서 약간 꼬리 쪽으로 올라가는 양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바디가 있는데 바디의 중심을 딱 자르는 곳이 바디는 항상 중앙인데 그 중앙을 자르는 곳이 에어탈을 보시면 돼요. 에어탈을 자르고 있는 것이 바디다. 그러면 여기서 약간 오른쪽으로 치우친 베인이 자르고 있는 것은 바디가 아니고요. 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바디에서 오른쪽으로 가니까 넥이고 거기서 한칸도 오른쪽으로 가면 헤드고요. 바디에서 디스탈로 가지면 테일이고 항상 랜드마크는 아토리입니다. 에어탈을 보고 거기서부터 SMA가 올라가면 거기서부터 바디니까 뒤쪽으로 하면 꼬리고 앞쪽으로 하면 목이고 더 앞쪽으로 가면 헤드다. 이 생각을 항상 처음부터 서니까 아예 그렇게 옷을 받고 외우고 계시죠. 그러면 아주 편해져요. 모든 게 다 편해져요. 그 이유를 제가 좀 이따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이거 그 제가 그 자료에서 빌린 건데 상당히 정리가 잘 되어 있더라고요. 이렇게 보시면 이 베인이 있고 아터리가 있고요. 아터리에서 SMA 그 셀릭 에시스가 이렇게 나가거든요. 에어탈에서 셀릭 에시스가 나오고 셀릭 에시스에서 커머 헤파티 아터리가 나오고 커머 헤파티 아터리가 나온 다음에 헤파티 아터리 프로포와 가스피로 두 대는 아터리가 있습니다. 반대쪽으로는 스플레인 아터리가 나오고요. 췌장이 있으면 췌장의 위쪽에 셀릭 에시스가 나와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다 췌장의 위쪽에 있는 애들이고요. 췌장의 뒤쪽에 반을 가려면 뒤쪽에 있는 애들이 베인 쪽이에요. 그래서 RBC가 있으면 스플레인 베인이 있고 스플레인 베인은 반드시 SMV와 만나서 포탈 베인으로 해서 리버로 들어가게 되기 때문에 요거 아나토미를 항상 생각하고 계신 게 좋습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게 이제 그 집에서 내려오는 거 CBD죠. CBD하고 가스피로 두 대는 아터리는 이 팜크레스 안에 들어가 있는 게 아니고 그 헤드 쪽에서 뒤쪽에 있기 때문에 팜크레스 자르면 이렇게 보이는 건데 여기 보시면 가스피로 두 대는 아터리는 제가 뭐라 그랬어요. 아터리는 위에 있는 거고 위에 있기 때문에 가스피로 두 대는 아터리는 나중에
트랜스버스 카페라스 헤드를 보면 위쪽에 가슴을 둔대 아트리에 짜진 단면이 보이고 CBD는 그 밑에 쪽에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나토미를 생각하고 계신 게 중요하고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그 SMV를 이렇게 두 개 넣어서 자르면 SMV 뒤쪽에 있는 게 울시데이트 프로세스, 그 앞쪽에 있는 게 뇌. 그리고 여기 SMA 있죠. SMA를 정확히 이렇게 자르면 그게 뭐가 되냐면은 바디가 됩니다. 이렇게 자르는 게 바디가 되고 바디를 넘어서서 여기 버테브라가 있는데 버테브라의 레터럴 마진에서부터 그 수직을 올려서 거기서부터 그 디스탈 쪽으로는 테일이라고 얘기하고요. 그래서 항상 헤드, 넥, 바디, 테일을 구분해서 생각하셔야지 전체적으로 한 번에 보려고 하면 굉장히 많이 놓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비즈니스 프로세스. 그래서 그걸 50도로 우리 실제 초음파에서 어떻게 보면 봤는데요. 버티브라 바디에서 쭉 올려서 보면 여기가 쌀리고 초음파 상에서 이제 이쪽에서도 테일 쪽에서부터 여기가 테일이고요. 그 다음에 SMA가 보이는데 그 위로 올라가면 분명히 바디고요. 여기 SMV가 나오고 SMV를 기준으로 보면 그게 이제 넥이 나오고 그 앞쪽은 헤드, 그 밑에는 바디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된다는 걸 항상 기억하고 계시면 초음파 보실 때 굉장히 유용하고요. 이쪽에는 노점이 있어서 가스 때문에 여기 헤드가 좀 가려지는 경우는 있지만 항상 이 아나토미를 생각을 하시면 초음파를 이해하시는 데 많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초음파를 볼 때는 판크레아스를 한 번에 초음파를 볼 수 없죠. 빔이 나가니까 그 빔에 따라서 잘라진 단면만 보기 때문에 그 단면이 어떻게 가는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일단 이 붉은색은 이렇게 판크레아스를 가로질러 트랜스버스를 자른 건데 뒤쪽에 있는 스플레이닝 베인을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자르게 됩니다. 그런 스플레이닝 베인이 이렇게 있고요. 이 앞쪽에 있는 SMV가 스플레이닝 베인과 만나서 이렇게 토탈 베인으로 들어가는데 여기가 이제 스플레이닝 베인이 되고 이렇게가 이제 스플레이닝 베인이 이렇게 되고 SMV가 여기서 만나서 토탈 베인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트랜스버스 형상을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프로브를 뒤쪽이 이렇게 T2A수가 이렇게 올라가기 때문에 반대 뒤쪽 꺾어서 위로 올라가는 양상이 되어 있기 때문에 프로브를 약간 경사지게 이렇게 놓는 게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 롱지투날 뽑을 때 이 포탈베인을 기준으로 해서 쫙 자르면 포탈베인을 기준으로 해서 자르면 포탈베인 뒤쪽에 있는 울시네이트 프로세스 여기거든요. 그리고 그 앞쪽 여기는 요 넥이고 그렇기 때문에 여기가 이제 넥이 된다는 것을 화면상으로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포탈베인 자르면 넥이 나오고 그 앞쪽으로는 넥이고 뒤쪽으로는 울시네이트 프로세스 여기서 더 오른쪽으로 가주면 헤드가 나오는구나 이런 거를 그냥 생각을 하고 계셔야 돼요. 이게 기본이니까 이걸 해줘야 이제 핸드폰일 때 도움이 됩니다. 이런 개념 자체가 없으면 핸드폰하는 게 다 까먹고 의미가 없어요. 왜 저 사람은 저렇게 초음파를 보고 저런 방향으로 돌릴까를 비판적으로 보셔야 돼요. 더 나은 방법은 없을까? 근데 실제적으로 해보면 이렇게 보는 게 제일 편하거든요. 하나 더 보시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볼 적에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에어울타가 있으면 판크레아스 위쪽에서 셀릭 에시스가 나오고 거기서 스플레니 아터리가 커먼 헤파티 아터리가 분리되는데 판크레아스 위쪽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나오면 고래꼬리 같이 나오면 셀릭 에시스에서 양쪽으로 펴지는 게 나오면 이건 판크레아스 위쪽이라는 얘기예요. 판크레아스 아직 들어가지도 않았어요. 여기서부터 내려 이제 판크레아스가 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이렇게 이 레벨은 뭐예요? 이 레벨은 요게 지금 에어울타고 에어울타에서 SMA가 이렇게 나오다가 수평으로 이렇게 자르게 동그랗게 이제 SMA가 보이겠죠. 이게 SMA가 나오는 거고 위쪽으로 스플레인이 베인이 잘렸으니까 이렇게 보시고 그 위로 우리가 익숙한 형상이 콤마세이브의 판크레아스가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항상 보실 때 내가 혈관을 어떻게 자르고 지금 뭐 내가 프로브가 어디에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아무리 어려운 환자라든지 찾아갈 수가 있어요. 그냥 단편적으로 이렇게 보이니까 이 판크레아스만 열심히 본다고 되는 게 아니고 주변 정황을 정확히 보셔야 놓치지 않고 볼 수가 있죠. 어디가 버테브라니까 어디가부터 테일부터 정할 것인가, SMA가 어디고 여기가 뭐 두드름이 있는지, 판크레아스는 바디가 잘 잡혔는지, 헤드에 뭐가 갈려서 가스가 있어서 안 보이는지, 그 위에 수투막이 가려서 안 보이는 건지, 수투막이 가려서 안 보이면 수투막에 물을 넣든지 하여튼간 프로브를 밀어서 가스를 제거하든지 뭘 해줘야 돼요. 그런 노력 없이 안 보여요 그러면 그건 안 된다고. 안 보이니까 못 봐요 그게 아니고 뭐가 이유가 어떤 이유 때문에 안 보이면 그거에 대해서 해결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거지. 그러면 웬만한 사람도 보이고요. 안 치든지 뭐 뒤집든지 프론 포지션을 보든지 어떻게 하다 보면 분명히 한 군데에서 허점이 보여요. 거기에 집중 공략하면 관찰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지금 오늘 모든 초음파를 다 설명드릴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초음파 잡을 수 있다는 자신감하고 마인드만 심어가시면 100% 성공하신 거예요. 제 생각이 그렇습니다.
뭐 대단 아나토미야 뭐 중요치 않고요. 파브라스 덕트 2mm 이하가 정상이다. 보통 안 보여요. 보통은 안 보여요. 1mm도 안 돼요. 2mm 이상 되면은 3mm 뭐 최근에 이런 얘기 했지만 그때는 뭐 문제가 분명히 있는 환자였죠. 제가 2주 전에 봤던 부분도 그 3mm더라고요. CBD 인트라헤파틱 바이덕트 다 막혔어요. CT 봤더니 메스가 없어요. 코란지오 C인 줄 알았어요. 전 처음에 그 이상하다. CBD 왜 늘어났을까 그러고 CT 찍어봤는데 밑에 혹시 뭐 밑에 어디가 막혔을지 않을까 봤는데 사실 CT에서는 안 잡히더라고요. 그분은 분명히 앰플라 쪽에 어딘가 바이오시아가 나올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기회가 되면 제가 소개해 드릴게요. 그래서 파그라드 이미지 호마디에서 여러 가지 현상을 보인다는 거 보시면 되고 MPO는 꼭 하셔야 돼요. 저는 오후에 총도 잘 안 봐요. 그냥 보겠다고 해도 인터넷이 아니면 그냥 지도 보내고 다음에 예약해서 하시죠.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볼 때 정확히 봐줘야 되고 여러분들이 이런 얘기 하세요. 난 만 원만 받으니까 괜찮아요. 만 원 받는다고 블레임 안 할 것 같아요? 통째로 봐준다고 블레임 안 해요? 아예 총파 안 본 걸로 하지 않으면 다 블레임 받아요. 저는 그냥 많이 받아요. 안 볼 거면 보고, 볼 거면 보고, 안 볼 거면 안 보고. 왜냐하면 환자들은 그 무슨 문제가 있으면 탓하는 그런 심리가 생겨요. 사람은 누구나. 저 의사가 봐줬는데 만 원으로 봤지만 그건 본 거거든요. 그러시지 마세요. 그러실 필요가 없어요. 열심히 공부하시고 힘들게 1회 매달 나와서 공부하시는데 그럴 필요가 없겠습니다. 많이 받으십시오. 똑같습니다. 바디는 그 스플레이베이 앞쪽에 있다고 되어 있고 헤드는 당연히 오른쪽 아래로 떨어져 있고요. 이 맥 바로 오른쪽에 위치하고 있다고 보시고요. 빨리빨리 넘어가겠습니다. 이게 중요한데 제가 이제 보는 스타일입니다. 일단은 롱지튜나 3번이 기준이에요. 3번 무조건 3번을 기준으로 해서 3번에서 SMA가 나오고 바디를 찾은 다음에 트랜스버스를 바꿔서 우리가 익숙한 형상을 찾고요. 헤드 쪽을 좀 더 자세히 그 트위팅 시켜서 보고 나서 그다음 테일까지 보고 나서 테일의 요 끝에까지 정확히 보기 위해서는 5번 가지 트랜스 스플래닉에서 보는 형상을 합니다.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헤디는 이제 여러분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트랜스버스 스캔 먼저 받고 나왔는데요. 이 에피가스티레일의 트랜스버스는 이쁘게 우리가 익숙한 파그레스가 나오고요. 스플래닉과 SMV가 만나서 들어가는 형상이고 이게 수막이죠. 스토막을 이렇게 가스를 빼고 오래 잘 살아나게 이쪽에 놔야지 이 파크레스 잘 보이는 거. 이쪽 쪽에 이제 약간 펀더스 쪽에는 어쩔 수 없이 공기가 차지한 위쪽이니까. 그러니까 이쪽에 가스가 가려지죠 벌써. 항상 할 때 저 스토막에 있는 가스를 어떻게 제거할 것인가 그런 걸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다는 거예요. 약간 이제 헤드 쪽으로 내려보면 이제 헤드를 정확하게 보고요. 헤드를 정확하게 보려고 하는 이유는 이제 CVD라든지 이런 걸 보기 위해서입니다. 중요한 게 이제 3번인데요. 3번에 여기 에어차가 있고 에어차에서 SMA가 나오는 걸 기준으로 해서 딱 3번이 되면 이렇게 잘라져요. 초음파상에서. 이거는 가상이고요. 실제적으로 이렇게 되면은 이렇게 보입니다. 에어차가 있고 SMA가 있고 셀리아시스가 나가고요. 판크레아스 바디가 있고요. 그 위에 스토막이 있고요. 리버의 레프트 마진이 이렇게 보입니다. 이렇게 되면은 이렇게 보이죠. 만약에 트랜스버스를 정확하게 반을 돌린다면 이런 형상이 나오겠지만 지금 옆에 이렇게 자르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오른쪽으로 가지면 여기 넥이죠. 넥을 자르고 있으면 이거 SMV이고 SMV를 기준으로 해서 그 앞쪽으로 넥이고 뒤쪽으로는 오시네이터 프레세스예요. 여기서 더 오른쪽으로 가지면 헤드가 나오고요. 헤드에서는 12D를 봐야 되니까 헤드를 자세히 보는 거고요. 그 다음에 수직으로 바디에서 수직으로 올라가주면 디지털로 넘어가주면 이렇게 보입니다. 이렇게 보여요. 줄줄로 항상 보여요. 스플레인이 아토리아 스플레인이 베인이 보이고 스플레인이 베인을 기준으로 마시는 데서 그 앞쪽에 있는 테이블이 다 보인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풀고리 되면 돼요. 한 번에 이렇고요. 점점 오른쪽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나는 계획을 판크레아스 볼 때 항상 이렇게 부분해서 보는 습관을 들이시는 게 빠지지 않고 보시는 방법이에요. 한 번에 다 볼 수가 없어요. 왜냐면 다 구분되어 있는 장면이 그러고 나서 저는 이게 잘 안 보는데 환자가 잘 안 보이면 이렇게 오른쪽으로 기울여서 테일을 확인할 수도 있고요.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뷰입니다. 트랜스 스플레인 뷰. 여기서는 판크레아스 테일을 완전히 볼 수가 있고요. 실질적으로 스플레니 베인이 있고 지금 스플레니 아트리인데 이 전체가 테일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블러 서플라이도 보고 이게 보실 때 이따가 이재준 원장님이 너무 잘 저기 설명해 주실 건데 아까 트랜스플레인 뼈는 프로브를 밑에서 위로 치듯이 이제 수평으로 놓으면 그 키드니에 먹어요. 밑에서 위로 쳐야지 그 밑에 있는 그 하일럼 그 스플레니 하일럼을 통해서 쫙 들어가고 뱃살의 주변에 있는 테일을 정확하게 보실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뭐 간략하게만 말씀드렸습니다. 뭐, 굉장히 장황하게, 뭐, 기초 강의인데 많이 드릴 필요 없고, 알아야 되실 것만 싹싹 정리를 해봤거든요.
이거를 기억하고 계시고 이따 해놓은 시간에 이제는 완전 진짜 차장 쪽에서는 완전 전문가신데 이거 보시면은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됩니다. 네, 그럼 이것으로 가면 지금 감사합니다.